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존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존버. 존버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비속어를 한마디만 여러분께 쓰겠습니다. 존버는 존나 버티기. 그런 뜻이랍니다. 존나라는 말은 비속어지요. 남자의 성기에서 비롯돼서 뭔가를 끝까지 가열차게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접두어 비슷하게 많이들 쓰고 있지요. 아무튼 존버. 그런가 하면 존버가 존나 버티기의 약자라는 말도 있는가 하면 존나 버로우의 약자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버로우, BU ROW. 굴을 파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목적하는 우물을 계속해서 판다든지, 또는 어디 웅크리고 들어가 있을 굴을 판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비바람과 풍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존버. 존나 버티기. 존나 버로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민 스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진 그 파란 눈을 가진 스님이시지요.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소설가 이회수 씨한테 가서 요즘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소설가 이회수 씨가 하는 말이 존버 정신을 잃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존버 정신을 잃지 말아라. 젊은이들이여. 지금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존버라는 말은 요즘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주식 가격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일희일비하면서 즉각적으로 매도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존버라고 합니다. 졌다고 패닉에 빠져버리거나 바로 뭐 10분, 20분 만에 매도를 해버리거나 이러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후일을 도모하라.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버라는 말을 하면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의 주제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아땅도 에데스페레. 제가 그래도 불어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어가 좀 친숙한 편인데요. 아땅도 이 말은 기다리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wait, 아땅도, 아땅 그러면 기다려라 뭐 이런 말인데요. 그 다음에 에스페레 이 말은 영어의 hope, 희망하다.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ttendre et espérer 그러면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닥쳤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통이 일시적으로 몰려왔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유지한 채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쭉 전승해서 서로 조상들로부터 들었었지요. 고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만약 너에게 원수가 있거들랑 강가에 강둑에 앉아서 기다려라. 어느 날인가 너의 원수의 시체가 둥둥 떠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이것도 궁극적인 뜻은 조금 다르지만 맥락 자체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존버 이거를 아까는 비속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말로 다시 바꿔서 본다면 존경받는 그날까지 기다려라. 존엄하게 버텨라. 존재감 있게 버텨라. 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속어처럼 쓰기도 합니다. 존버했더니 떡상했다. 떡상이라는 말 아시나요? 어느 날 그냥 주식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것을 떡상이라고 합니다. 존버했더니 떡상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존경받으시는 그날까지 견디시면 반드시 희망의 꽃이 달콤한 열매로 결실을 맺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인고의 열매는 달콤합니다. 오늘은 존버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인고의 열매가 달콤하다는 결론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